자, 다이소를 나오고 바로 촬영하겠습니다. 자, 저쪽이 덕천동 구명역 방향, 이쪽은 이제 백양보 입구 버스입니다. 자, 다이소는 덕천동처럼 제가 살려했던 물고기 치어 새끼를 낳고 보호하는 박스 같은 물에 뜨는 그거 없습니다. 예, 확인했고, 20초짜리 글 찍었죠. 뭐죠? 다이소 삼성카드. 다이소랑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뭐,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 예. 다이소가 생각보다 적립이 작더라고요. 한 1000분의 1? 맞죠? 예. 뭐, 3000원짜리 한 개 사면 3포인트. 적립도 되고 하지도 되니까. 자, 여기죠. 제가 그때 국포역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초등학교 나왔죠. 예. 이쪽으로 나왔죠. 제가 여기 착각했고. 자, 저쪽이 이제 부산과학기술대고, 기억나시죠? 제가 저쪽에서 넘어와가지고, 저쪽으로 가가지고, 전에 낙동대교인가 구포대교, 거기서 끊었죠. 예. 지인 약속이 있어가지고. 자, 오늘은, 자, 배터리가 허용하는 데까지 한번 직진하겠습니다. 예. 뭐 신모라 쪽으로 갈지, 구모라 쪽으로 갈지는 제가 마음 가는 대로. 커플입니까? 커플이겠네요. 자, 구남 3번 출구, 4번 출구,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네. 어? 똥강. 케이샷을 한번 하고. 케이샷 뭐 똑같죠. 저쪽이 덕천동 구명쪽 방향입니다. 햇살이 지금 좋습니다. 모자를 쓰고. 혁진 태양 아파트 169번. 신만덕 단감동. 제일 편한 거는 버스에서 탔을 때 촬영하는 게 편한 거. 사람들 말이 목소리 크게는 못해도 그 셀카보고만 해도 그 폰만 잘 수평으로 들고 있으면 됩니다. 현대 아파트 보이죠? 하늘. 자, 여기가 구남역 버스 정류장입니다. 구남교회. 아까 그 앞에 정류장이 백양고 입구였죠. 여기 유명한 빵집이 한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긴가? 아주 뭐, 좀, 유명한 빵집일 겁니다. 유명할 겁니다. 셰프님이 추천한 거 20% 할인 좀. 감칠빵. 아, 맛있죠. 자, 이쪽으로 올라가도 뭐, 우포 도서관이 나올 겁니다. 삼정 그린코아. 저쪽에서 올라가는 데가 있을 겁니다. 아리바게트. 펭수. 펭수 안녕. 너도 안녕. 고바이죠. 케이샤. 자, 저쪽이 구포역, 구포 방향. 하삼동 커피. 자, 구남 지하철역도 지났고, 구남 버스 정류장도 지났습니다. 이제 쭉 가면은 신모라, 모라수구 나옵니다. 어, 마스크를 또 내리고. 엄청난 소리에 개그맨. 야, 스포츠카가 지나갔습니다. 반어법입니다.
백양산. 어, 제주 생산 기업. 어, 이따가 와야겠네. 여기까지 올 일이 잘 없습니다. 자, 저 아파트는 딱 보니까 제가 간판 보기 전부터 동원 유아디코 같았습니다. 맞네요. 아파트마다 특색 있게 조금씩 색깔이나 모양이 있죠. 국보 현대 아파트 여기도 제 지인이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늘. 자, 이제 3시 후, 시간은 3시 전인데 하늘이 맑아지고 있습니다. 아, 저기 보이. 부산 북부 교육 지원 청. 네. 빨간 불이네요. 북부 현대 아파트 K샷. 아, 여기는 아까, 아, 저, 이 뒤쪽에는 아까 제주 삼겹살이 있었고, 여기는 갈비살, 소, 고깃집이 두 군데 있네. 자, 바람은 부는데 햇살이 있어가 높습니다. 바람불. 새싹이 태어나네요. 아빠 엄마 사이에 그 애가 잘 자라고 있죠. 제 생각입니다. 마늘 보쌈 정식. 어, 8,000원. 아니, 생각보다 먹을 데가 있습니다. 아까 제주 돼지, 그 다음에 생 갈비살, 소 갈비살. 이쪽으로 가면은, 어, 구포 도서관이 나올 겁니다. 이쪽 길입니다. 이쪽도. 네.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구포 도서관이 나옵니다. 도서관 지금 개방 안 했죠? 네. 폐쇄지요. 아, 바로 여기만 넘어가면 북구에서 사상구가 되네요. 이 횡단보도만 지나면은 저렇게 보십니까? 사상구입니다. 횡단보도만 건너면 요 밑으로 어디 내려가면 철도길입니다. 철도길. 지하로 통과되는 굴다리가 있을 겁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가 부산 북구. 넘어가면 여기가 사상구입니다. 그렇네요. 여기서부터 사상구인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북구고, 저기 북구대 있죠? 저 몰랐네. 여기서 딱 갈라지네. 여기입니다. 여기. 네, 여기. SK 주유소. 여기서부터 사상구입니다. 참 애매하네. 그럼 저 통기타 레슨까지 사상구인가? 전 잘 모르겠어요. 뭐 알아서 하겠죠. 네. 대충 하겠습니다. 예. 스파캐슬, 이것도 오래됐고. 사상구입니다. 자, 걸어서 네, 굴을 한 개 횡단했습니다. 아. 그 짧은 시간에 아까 20분 찍고 지금 8분째인데 30분 안에 지금 제가 북구에서 사상구로 넘어왔습니다. 가시는 분은 여기가 자리가 넓을 수도 타는 데입니다. 샤부샤부 샤부왕.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제가 궁금하긴 합니다. 자, 스프링 골프. 저 앞에 네. 달마시안이 있네요. 달마시안 공무원 실기 뭐 이런 데도 있네요. 몰랐네. 아니, 저 너머에 국보도서관이 있습니다. 흑산 아파트 팬마트 하늘 달마시아. 자, 이럴 때 한번 놔줘야지. 뭐 약간 좀 묻어가겠습니다. 무슨 자식이네 하고 한 마리 묻어가는 거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났을지 궁금하네.
돌돔. 오, 광어. 또 다릅니다. 초장값 9,000원. 등급제랑 지금 사용하는 모든 거에 15,000원, 2만원도 아니고. 어우, 이런데 보면 맛있는 데가 있습니다. 가격도 가성비도 괜찮고. 자, 여기는 사상구 지난지 2분이 지났습니다. 북구에서 사상구로 넘어왔습니다. 워킹인 코리아 메이드 바이 K 강민수. 여러분, 발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코로나는 잘 극복하고 계시죠? 예. 아프면 안 됩니다. 예. 여름에 특히, 예, 더 건강 유지하셔야 됩니다. 겨울보다 여름이 조금 더, 예, 사는 게 힘듭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예, 옷을 뭐 한두 벌 더 입고 껴 입으면 됩니다. 근데 여름은, 야, 에어컨 없는 시설에서는 너무 습하고 불쾌지수랑 사람이 좀 빨리 지칩니다. 관절도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나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나 지인들 거의 안 먹게 시원한 과일 수분 섭취 잘 하시고. 조금 내려가면 지금 기찻길이 나옵니다. 최대한 가보죠. 케이샷. 배우가 누굽니까? 모르는 배우인데. 뭐죠? 아하, 치킨 족발 두 개 다 하네. 피자 입당 옛날에 두 판 줬는데 요즘 두 개 줍니까? 사철밀면. 65432 뭐죠? 그러네. 벽산 아파트도 있네요. 화인 아파트도 있고. 삼정. 자, 여기가 모라 119 안전센터 말버스 정류장이네요. 국가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저 웬만하면 이런 거 다 찍어 갑니다. 사상역가네. 자, 아까 저런 횟집도 있고, 아까 15,000원짜리 모듬에요. 저런 대동강, 이런 데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의외로 이런 데가 좀 싸고, 예, 해가 더 맛있는 집이 있습니다. 예. 해는 뭐, 크게 뭐, 예, 초장 양념 잘 찍으면 맛있죠. 와사비, 아, 고추냉이, 간장, 초장, 된장, 생초, 간마늘, 뭐 웬만하면 해가 상하지 않는 이상 맛있습니다. 상해 거 드시란 얘기 알고. 명품 찹쌀 가득이에요. 급하게 찍었네. 자, 이쪽 내려가면 지금 기차가 다니는 길입니다. 육안에, 육안에를 제가 뭐 많이 먹어봤는데, 예, 육안에는 그냥 이렇게 이런 것도 맛있는데 뭐 치즈 많죠. 근데 여기는, 네, 철판, 네, 볶음밥이 제일 맛있어요. 닭 조금 있고, 약간 뭐, 원래 미역국에 약간 소고기 약간 들어있죠. 그 고기가 엄청 맛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우집 가서 뭐 소고기를 생으로 먹다 보면 약간 물리는 것도 있는데, 집에서 뭐 해주는 미역국에 소고기 약간 살코기 들어있죠. 그 얼마나 조그만한 요 정도? 이런 걸 씹어도 진짜 맛있습니다. 네. 내려가는 길인데. 뭔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됐죠. 네. 아, 사람이 너무 강하게, 119. 네. 네, 뭐라, 북부 소방서 구조대. 지나가야 되나? 저건 아까 동원을 넣어야 될 거고. 건너가 되겠는데, 건너가겠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아까 설도길이 있어요. 뭐라 중학교도 있네. 뭔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됐죠. 음식이, 횟집 같은 경우는 뭐 진짜 뭐 고급 오종을 주거나 자연산을 주거나 비싼 데가 있지만, 그런 뭐 회를 적당히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두툼하게 쓸어주고 서비스 좋고 가격 저렴하면 좋죠. 그래서 아까 제가 미역국을 빗대서 얘기했습니다. 뭐 양도 많고 하면 좋은데 좀 양이면 뭐 양도 적당히 주고 가격은 좀 저렴하고 경기도 안 좋은데 그래서 아까 미역국을 얘기했습니다. 미역국에 소고기는 조금만 들어있어도 정말 조금 씹어보세요. 씹을수록 고기가 더 맛있습니다. 먹보천과 갈집 이런 데가 싼 데는 엄청 싼 데가 있습니다. 자, 약간 또 구름이 껴서 약간 저는 좋습니다. 햇빛이 가려가지고 조금 덜 땀이 납니다. 수박 5,000원. 아, 이건 좀 작다. 작네, 작아. 7,000원도 좀 작네. 6,000원. 작네요. 우성 아파트. 오래됐죠. 교촌. 자, 참고하십시오. 뭐,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그냥. 자, 체온을 돌리면 면역력이 5배 상승한답니다. 아, 이게 뭐, 여름엔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올라가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 하여튼, 겨울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자, 더위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땀을 많이 흘려서 잘 압니다. 꾸준하게 덥다고 너무 집에 있으지 마시고 땀도 좀 흘리고 걸으면서 약간 열기를 빼시고 샤워도 좀 시원한 미지근한 물 하시면은 더위가 조금 더 낫죠. 너무 또 음주 과음하시면 안 됩니다. 여름에 올라갈 길이 있고 결국 저 나무 넘어가면은 기찻길입니다. 기차 다니는 게 철로입니다. 철로 모라 리버 게이샤 한번 하고 갑니다. 이건 뭐 최근에 뭐 페인트 작업을 한 동네거든요. 여기는 정류장이 모라 정류장이 아닐까요? 네, 모라 우성 아파트 정류장. 모라 우성 아파트 정류장. 자기주도 학습 코칭 센터. 자기주도. 아, 보십시오. 저도 제 주도로 워킹 인 코리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걸어서 가고 있지만 자기주도. 인생은 본인의 주도. 본인의 수차작주 우측해진 많은 지인이 카톡에서는 있는데 어디에서나 주인공이 되고 앞장서간다. 아주 자기 실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표방하는 그런 행님의 카톡 문구가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보여드리죠.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살아야지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자기주도 학습 및 자기주도 인생, 자기주도의 주관적인 삶, 남에게 피해가 안 가는 이상에서 자기 삶을 마음껏 펼치십시오. 후회 없이. 기원하겠습니다. 팍팍! 이런 데가 싼 데가 많아요. 좀 워낙 갑자기 저런 데가 많이 생겼죠. 뭐 서민들한테 좋죠. 가까운 걸어서 집안 집 근처 자기 뭐 주거하는 곳에 걸어 나와서 과일을 사오고 가까우면 좋죠. 수박 이런 거 들고 가면 힘듭니다. 수박 들고 한 오르막길 올라가고 한 몇백 미터 가면은 환절이고. 자, 서로 중소상공인에게 좋은 저런 과일집, 동네 근처, 본인들이 사는 집 근처에 저런 과일집이 생각보다 삽니다. 예. 한 번씩 이용하시면은 서로 좋죠.
과일도 잘 챙겨 드십시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셔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을 때는 뭐 운동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뭐 잠도 잘 주무셔야 되고, 식사도 잘 좋은 거, 영양가 있는 거 잘 챙겨 드시고, 꾸준하게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꾸준히 20, 30분 운동을 하시고, 근력 운동. 20대 이후로는 이제 근력이 다 지방화 됩니다. 그러니까는 특히 여성분들은 더 꾸준히 운동을 해가지고 근력의 지방화 되는 것을 막고 근력을 유지하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건강의 지름길. 건강할 때 운동을 하고 자기 체력과 몸을 유지해야지 몸도 건강입니다. 하지만 베스킨라빈스 그래도 빅마마 삼겹살 내 팬이에요. 자, 이제 거진 뭐 신보라 다 갑니다. 우리 어머니들 한번 찍어드리고. 잠깐만, 여기 찍고 와요. 자, 지금 이 꼬마를 빗대는 게 아니고, 자, 무릎 꿇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볼 게 없고, 막 찍고 편집 없이, 예. 지금은 이대로 갑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 꼬마를 대신에 제가 무릎 꿇고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잘 넘어가지요. 자, 보세요. 걔도 제가 그때 코인 노래방, 예, 낮에 그렇게 부르고, 잠깐 뭐, 그 지인 만나서 17차 고맙다고 제가 노래도 부르고. 저쪽이 이제 신모라 주공 쪽일 겁니다. 자, 6개월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사진 찍기 좋겠네.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서 찍어요. 케이샷 169번 홈플러스도 있네요. 쉬는 날일 건데 다. 자, 올라가서 설명을 제가 아는 만큼만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이 제가 구남 쪽이었죠. 구남, 구명, 덕천동 방향 국포에서 왔고, 자, 육교 관계 있고. 자, 이쪽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면은 백양터널 바로 진입하는 데입니다. 백양터널 아시죠? 저 31번 가는 데가 신모라, 네. 모라 주공아파트 가는 겁니다. 고바이죠? 여기 좀 고바입니다. 여기 저 뭐 브레이크 파일에가 사고 난 차 많습니다. 조심해서 내려오시고 미리 브레이크 점검 잘 받으시고 확산 그린 여기서 이제 저쪽으로 쭉 가면은 신라대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육교가 있고, 육교 옆에도 이런 고깃집이나 뭐 상가가 좀 있네요. 이 내려가면 이쪽 모라 쪽이고, 옛날에 어떤 뭐 컨테이너 차량인가 큰 차가 내려가 브레이크 파열로 요쯤에 어디 부딪힌 걸로 기억합니다. 여기 그때 아시바를 설치한 걸 기억이 납니다. 저한테는 내리막길은 가속하시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모라. 버스 가지요. 그래서 다시 이번 조금 로타리만 조금 더 가서 오른쪽이 모라역입니다. 지하철. 자, 케이샷 한번 하고 이동하겠습니다. 이런데도 목걸이 좀 많아요. 한번 안 먹어봤는데 부끄럽습니다. 자, 덕천 구포 방명 방향 배양터널 고바입니다. 고바이. 자, 여기서 어디로 갈까요? 자, 신라대 입구 가볼까요? 신라대까지 가면 제가 나오네요.
보이십니까? 네. K강미숙 건강하시죠? 야, 구독과 좋아요 자 56명 이게 답니다. 그래도 꾸준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볼 건 없는데 진짜 좋아하는 노래 한번 민수가 부르는 거 듣고 싶다 올려주십시오. 제가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네, 나아지는 건 없지만 마음은 열정을 다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팍팍 내려갑니다. 음치 있네 여기도 물결이 잘 올라왔네. 설명을 드렸고 아, 한 번 더 이 다리를 육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길죠? 육교가 큽니다. 신모라 교차로네요. 여기가 상가들이 있고 아시아로 오네. 이어폰은 전해주시오. 야. 아, 그, 요런 데가 이제 싼 데가 많아요. 갑자기 요 상가를 접고. 수박 9,000원. 괜찮네. 사이즈 괜찮은데. 수박 9,000원. 아. 자, 저쪽이 신모라 주공 아파트 쪽입니다. 31번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 가장 맛있는 고객님들 힘내시고 휴대폰 구매는 저희 휴대폰 아웃렛으로 꼭꼭 주문해 주세요. 아까는 우성 아파트고 저기는 우신 아파트네요. 네. 우성, 우신. 우신 플라자도 있네. 자, 40분 안에는 신라대 그 입구까지 안 될 것 같습니다.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최대한 40분에 또 커트할 정도로 찍겠습니다. 지금은 신모라 마무리를 모라 동원타운이네요.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동원타운이니까 동원 누아디크로 바뀌면서 동원 비슷한 나오고 이러죠. 아마 페인팅 한번 해야 되겠네. 옛날 아파트. 하늘. 아, 꽃 구경하십시오. 꽃 구경. 자. 꽃 구경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이 흩날리며 어두리가 요케이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 저쪽으로 가면 모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흩날리는 여기는 사상구입니다. 북구 아닙니다. 사상구 청소년 수련관도 있네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왼쪽으로 덕성로네요. 자, 이제 40분 안에 커트하고 또 배터리를 보고 되면 또 촬영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조용히 그냥 모라 신모라 위쪽 길을 한번 구경하십시오. 저는 조용히 있겠습니다. 합. 모라타운이었죠.
신라대 가네요. 김해에서 신라대 왔다 갔다 하는 128-1번이네요. 소 구경하세요, 소. 네. 아, 제가 조용히 감상해라고 했는데 또 떠들고 있네요. 다시 한 번 더. 진짜 10분 동안 합! 컬러가 보입니까? 지금 벤치에서 제가 올렸는데 보입니까? 철로가 전 안 보입니다. 혹시라고 혹시나. 아이고. 철로 보입니까? 나무가 많아가지고 철로입니다. 철로. 이쪽으로, 자, 어르신 가는 저쪽으로 가면은, 빈진에서 쭉 가면은, 신라대 나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신라대가 그 위에 있고, 자, 저는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북부사업소 이쪽에서 샛길이 있네요. 그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자,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철로가 있으니까 밑에 쪽에 약간 돌다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쪽 길은 처음이네. 자, 뚫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길은 뚫으라고 있고, 없으면 만들고,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네. 아, 맞네. 역시. 여기가, 여기 철로가 있고, 철로 밑에 돌다리가 있네요. 터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운치 있죠? 멀리서 한번 다시 한번 찍어요. 여기로 올라왔고, 아, 내려왔고, 이쪽에도 있고, 양쪽으로 내려올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아, 이 뭐, 자, 예전에 뭐, 이끼가 많이 꼈죠. 자, 이런, 이끼 옆에, 약간, 풀들도 잘 보십니다. 어떻습니까? 이 뭐, 밤에는 좀 무섭겠네. 자, 이런 데서 제가 한번 나야죠. 또, 역사를 그려야지. 나옵니까? 아우씨, 모자까지 벗고 지금. 땀이 땀. 자, 역사적인 순간. 여러분, 사람 건강, 소원 성취, 건강, 팍팍! 화이팅! 아유, 머리가 지금 땀이 젖어가지고. 아유, 시원하네요. 천정이 밤에 켜지겠죠, 물이. LED네. 잠깐만, 이 LED가 됐습니다. 야, LED로 바꿨네요. 오래된 것 같은데 LED입니다. 좀 낫고. 자, 계획이 없이 그냥 새로운 길을 한번 뚫었습니다. 자판기도 있네요. 가동 중입니다. 97도. 가격은 400원, 300원. 요새가 든실합니다. 제가 나오네요. 자, 3분 안에 끊겠습니다. 자, 나왔고, 요렇게 길이 펼쳐집니다.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를 나왔어요. 이 무화과인데, 무화과. 무화과지요, 무화과. 열매가 폈네요. 무화과. 무화과 맞네. 이 무화과 작은 것도 지금 자라고 있네. 무화과 아시죠? 네. 꽃이 안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무화과. 그림인데요? 야,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큰 길로 갑니다. 또 나오네. 자주 나오네. 아, 네. 저 꽃을 찍고, 네. 지금 컷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기서 나왔습니다. 오른쪽. 공장이 있네. 자, 와가지고,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뭔지 뭐죠? 콩입니까? 뭐죠? 마시는 분 있으면, 뭐, 꽃은 폈습니다. 뭐죠? 콩? 저는 처음 봅니다. 그냥 이렇게 자랍니다. 상추. 아, 이 꽃을 찍고 마무리했습니다. 아이고, 파도 키시네, 상추하고. 자, 꽃을 찍고 마무리합니다. 아, 40, 39분, 15, 27초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